분위기가 유명해요? 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먹던 그 브랜드 그래. 중에 하나예요. 오니기리와 이기동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일본 말로 니기리, 니기리는 것은 주먹어지다는 뜻입니다. 오는 높은 말이고, 그래서 원래 이제 중호밥을 오니기리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해요. 이기동은 이제 규동이 규자가 소우자를 일본말로 규라고 그러고 돈부리 덮밥을 동일해서 규동이에요. 이는 일본말로 이대사는 좋다는 뜻입니다. 이 좋은 소고기 덮밥, 그 삼각김밥과 좋은 소고기 덮밥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부터 4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상품군 중에서 판매 1위가 편의점에서 그 당시에는 컵라면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조선일보 보니까 삼각김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고 그 당시에 제가 화장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자주 방문했는데 일본의 신주쿠역 지하에 서고 제가 오니기리 삼각김밥만 전문한 프랜차이즈 제가 보고 깜짝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내가 4시간 앞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어가는 거예요. 삼각김밥 안에다 미소시루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그때 내가 외식을 한번 해볼까. 그전까지 제가 피부 미용 사업을 했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편의점 거 방식으로 해갖고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따뜻한 밥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밥을 해갖고 그걸 속을 넣어서 삼각김밥 만들어서 종류를 다양화시키면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삼각김밥을 가지고 처음 출발하는데 삼각김밥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일본의 규동이라는 것은 한국의 짜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애들도 뭐 먹으려면 짜장면처럼 일본의 서민들이 뭐 먹으려면 다 규동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서민 음식이 규동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이제 요시노야라는 브랜드가 있고 마찌야라는 브랜드가 스키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일본에 아마 약 한 4만 군데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규동이 왜 한국에 없을까? 또 특히 요시노야는 글로벌 그 회사인데 왜 한국에 없을까? 미국과도 있고 중국과도 다 있는데 알아보니까 15년 전에 두산하고 한국에 요시노야가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망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삼각김밥하고 규동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4년 전에 오니기리와 이기동이랑 브랜드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마케팅 쪽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점은 첫째가 제일 중요한 건 맛입니다. 맛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맛있으면 차 타고 일부러 멀리 가서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삼각김밥의 종류가 16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메뉴에 변화를 줍니다. 계속 맛에 대한 개선을 해주고 돈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규동 전문회사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오리지널 규동만 하다가 지금은 규동의 종류만 6가지입니다. 다 변화시킨 거죠, 규동에. 왜냐하면 일본에 스키야라는 회사가 꼴찌였었는데 오늘 3년 전에 스키야가 1등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규동 회사에서만 1등이 된 게 아니라 맥도날드까지 제치고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규동 메뉴에 다 변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히트가 뭐냐, 김치 규동. 근데 한국에서는 규동에다 김치 올려주고 돈을 더 못 받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규동이 메뉴에 다 변화. 그래서 저희 오니기리와 이기동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맛에 대해서 제가 메뉴에 다 변화를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 꼭 계속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객들이 우리 오니기리와 이기동에 가장 큰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오니기리와 이기동을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첫 오픈부터 우리가 선릉에서 오픈했는데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 크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줄 서는 집이라고. 첫 오픈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이 많은 지금 직장인들, 대한민국의 모든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식사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물론 저도 오니기리와 이기동은 미리 그 트렌드를 읽고 저희가 삼각김밥 하나에 1,000원대 또 저희가 삼각김밥이 하나가 그람수가 150g입니다. 밥이 한 그릇이 180g입니다. 그래서 삼각김밥 두 개만 먹어도 충분히 끼니가 됩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두 개면 2,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 변화. 이게 또 커피 문화가 지금 한국에서 엄청나게 커져가면서 거기서 외식에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저희가 오니기리와 이기동이
상당히 그런 게 선방을 했다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 너무 무분별하게 여기서 밥 쪽에 밥버거 이런 걸 해서 한 2천 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랜차이즈가 욕을 먹지 않으려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걸 펼쳐나가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그냥 미투 전략, 무조건 저게 좀 되니까 뛰어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니기리와 이기동이 처음 출발 성공하니까 오니야, 오니짱, 도오니기리, 까모메 한 10여 개 회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현재 한 3분의 2가 또 지금 현재 한 1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걸 감행한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진입 장벽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리 오니기리와 이기동도 사실은 고객들한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을 해도 우리 유사 브랜드들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시장을 흐려놓는 것이 조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오니기리와 이기동이 4년 동안 정말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고 큰 문제가 없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저희가 더 좋은 어떤 음식과 더 좋은 식자재와 더 좋은 서비스로 또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좀 향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식자재죠. 제가 이제 우리 점주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자녀가 있다면 내 자식한테 먹이지 못할 음식은 절대 고객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한테 먹이지 못할 음식.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프랜차이즈계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맹본부는 식자재를 B급, C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급만 사용을 합니다. 왜? 식중독 어떤 것이 무섭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특이한 나라입니다. 식중독 사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터지면 KBS 9시 뉴스, MBC 9시 뉴스, SBS 8시 뉴스가 100% 두둑입니다. 한국이 식중독만큼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벌써 전국적으로 지금 이질이 지금 이제 유행하는 것이 방송 뉴스에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식자재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뭐냐? 가맹점주들이 몰래 싸구려 식자재를 갖다가 뒤에서 구입하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본죽 사건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건들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가맹점을 관리하고 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서 고객들한테는 정말 양심적인 음식. 저는 사실 제가 길거리에서 파는 떡갈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사실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절대 사먹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제조 공정을 가서 보면 정말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닭고기도 아니고 양고기도 아니고 정말 그걸 보면은 정말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식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자재 부분에 정말 최선의 양심을 가지고 원칙을 지킨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오늘 아침도 제가 공문을 하나 내보냈거든요. 어떤 공문을 내보냈냐. 지금 식약청에서 거꾸로 보니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산 김치에서 이질균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됐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가맹점주들에서 뭐 저희는 국산 김치를 쓰는데 점주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김치를 몰래 쓰고 있습니다. 본사 모르게.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공문을 전부 다 내보낸 게 중국산 김치가 역학조사에 이렇게 됐다. 쓰지 마라. 그 양심을 좀 속이지 마라. 이런 제가 오늘 공문을 내보낸 것처럼 제일 이 사업하는 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칙을 지킨다는 데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이. 향후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는 계속 커질 겁니다. 분명히 커집니다. 우리가 제일 건강한 날이 어디냐면 오늘이거든요. 평생에 제일 건강한 날이 오늘이 제일 건강하잖아요. 그죠? 내일도 오늘보다 덜 건강합니다. 나이 먹어가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산업 자체는 오늘보다 내일은 분명히 커집니다. 분명히 커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이번에 새로 이제 정관 개정해 보니까는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맹 본부의 CEO는 윤리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든지 항상 상생 쪽에 보면 모든 것을 좀 가맹 본부가 생각을 하고 가맹 점주하고 윈윈이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옛날에는 너 죽고 나 살자.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GDP 대비 10%가 넘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지금 약 15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나 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하나 생기면 일자리 3개가 생깁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기회를 주는. 또 요즘 지식 서비스 산업이 그 창조 경제 얘기하는데 프랜차이즈만큼 창조 경제고 지식 서비스 산업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예서 은행에 있던 사람이 돈 마시던 사람이 나와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55세 퇴직해서 나와서 100세까지 살려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기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내가 아무 기술이 없어도 교육을 다 시켜주고 지식 서비스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회사가 모든 부분을 갖다 뒷받침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래서 점점 커지는데 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올해 7월 1일 날 가맹법이 통과된 거라든지 아니면 올 봄에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맥도날드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오면 안 되는 나라다. 왜? 싹이 크면 잘라버리니까. 몇 개 이상은 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지금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 협회가 어떤 윤리 교육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이런 부분을 깨우쳐줘 가면서 이 산업이 훌륭하게 잘 성장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1,000개 이상의 전 가맹점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올해 우리 전 가맹점주들한테 제가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액을 다 지급을 했고 170만 원씩 지급을 했고 대학생은 제가 25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작년도 순이익이 6억인데 내가 장학금을 2억을 지불한다니까 다들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돈도 별로 없는 회사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부분을 같이 가맹점주나 사회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제가 이번 13일 날도 독거노인도 500인분 저희가 봉사를 나갑니다. 이번 18일 날 협회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바포 행사도 저희가 밥차 나서 또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욕심은 올리기로 기동이 한국의 외식업계에서 1,000개 이상의 정말 1등의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Thank you.